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강화 보문사가 49일간의 소륙 용왕대제를 회향했습니다. 회향 법석에 오른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은 선행은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고 자신에게 돌아온다며 의심하지 말고 굳건하게 선행을 실천하라고 권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강화 보문사가 국민의 안녕과 일체 고혼을 천도하는 49일 수륙 용왕대제를 어제 회향했습니다. 영가들의 한을 풀어주는 살풀이 공연과 범패, 관유구식 등으로 시작된 회향법회에는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이 법사로 나섰습니다. 수진 스님은 수륙 용왕대제 회향법문을 통해 모든 일은 자신이 한 만큼 그대로 돌아온다는 인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 시대의 큰 부자와 정치인들은 과거의 인연을 충분히 닦아놓은 사람들이라며 사부대 중에 여실한 마음으로 선업을 지어갈 것을 권했습니다. 과거의 엄청난 수행과 보살행을 닦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까마니는 금세의 부처님이 되신 것이 큰 부자가 되는 것은 그리고 큰 정치인이 되는 것은 과거의 인행을 충분히 닦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스님은 선행이란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절대 사라지지 않고 결국 나에게 돌아오니 의심하지 말고 선행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소화시킬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삼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때가 되면 나오는 것입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결과를 확실하게 만들어낸다. 스님은 소원 성취는 곧 지심이라며 마음을 내 보문사를 찾아와서 관세음보살을 외우면 반드시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라며 이는 곧 용왕대제의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지심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소원 성취는 지심인 거죠. 처삼천 불초하듯이 기도해가지고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곳에 와서 관세음보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는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님은 인과의 법칙을 재차 강조하며 관음경을 읽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심으로 임하면 분명 가피를 얻게 된다며 사부대중에게 용왕대제에 동참하고 기도한 공덕은 세세생생 사라지지 않고 드러날 것이라고 경려했습니다. 보문사는 삼재와 오재에 이어 막재인 어제 방생법회를 열어 생명의 존귀함을 되새겼습니다. 지난 4월 22일에 입재해 49일 동안 진행된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는 선망부모와 일체 고혼이 천도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용왕성중에게 기도 올리고 나라와 가정의 안녕도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